기준님, 팔자는 기준님이 더잘알거 아니야. 몰라? 어? 지금 이렇게 사는 게 재밌어? 그냥 지금 애기도 있고 하니까 그냥 사는. 그렇지. 애기도 있고 하니까 그냥 사는 건데, 네. 우리 기준님은 예전 같으면 누구한테 어떠한 이야기를 주고받든 어떠한 상황이 벌어지든지 간에 누구한테도 접은 적이 없는 사람이야. 네. 응? 근데 접어질 않으면 뭐해? 맨날 꺾이는데 결과론적으로는 내가 피해를 보고 내가 손해를 보는데. 응? 기준님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사람이야. 남을 도와주고 살아야 되고 남을 위해 살아야 되고. 그 힘든 세월을 굽이굽이 넘어서 지금까지 왔는데, 응? 기준님은 죽겠네 진짜. 아니, 진작에나, 어? 진작에나 좀 저희 애 같은 분들을 찾아가서 본인의 팔자 좀 알고 살지 그랬어. 우리 기준님 팔자가 어떤 팔자인지는 아세요? 그냥 이렇게 몇번 전보로 가면 그냥 인덕이 없다 뭐 이렇게만 얘기하셔서 그렇게만. 인덕도 없고, 또. 그렇게만 말씀. 그렇게만 얘기해. 네. 우리 기준님, 어려서, 꿈에서 뭐 보고 들은 거 없어? 없어? 우리 기억이 안 나요. 기준님은 꿈에서 모든 걸다 보고 들을 정도로 그렇게 직성이 강한 양반이야. 지금 그 자리에 앉아 있지만, 여기와 앉아 있어도 될 정도로다가 직성이 강하신 분이라고. 그런 분이 모든 걸다 내팽개치고, 어? 거부를 하고 지금까지 살아왔으니, 어? 좋은 게 뭐가 있었어? 좋을 게 뭐가 있었고, 어? 기준님, 내가 뭐 하나만 여쭤볼게. 네. 기준님도 본인 자신이 무서울 때가 많지. 예, 조금 놀랄 때가 그지? 있어요. 예. 그 본인한테 놀랄 때가 왜 놀랄 때야? 내가 평상시에 내 행동 자체가 아니거든? 근데 나도 모르게 그 행동을 하고 있어. 우리 기준님이. 말투도 그렇고. 그렇게 확확 바뀔 수 있는 사람이 기준님이야. 응? 그러고 기준님 촉에, 아, 요거, 요거 안될것 같아. 요거 위험할 것 같아. 여지없이 들어맞지. 그때 그럴 때가 있어요. 기준님이 그 정도로 직성이 쎄. 우리나라 사람들 중에 90%가 직성줄은 강해. 응? 근데 우리네처럼 여기 앉아야 되실 분들은 따로 있거든? 그게 우리 기준님이야. 그 따로인 사람들 중에 한 분이 기준님이야. 응? 기준님, 하루에도 거울을 이렇게 보면 네. 내 얼굴이 이렇게 바뀌는 것좀 인지 좀 하셔? 못해? 어? 우리 기준님은 어느 때 보면, 제3자가 보면, 어느 때 보면 되게 애기 같기도 하고, 어느 때 보면 되게 남자 같기도 하고, 어느 때 보면 정말 이쁜 소녀 같기도 하고 그래. 왜 다른 사람들은 느끼는데 왜 본인만 못 느껴? 그러니까 지금 이 나이 먹도록 지금까지 이렇게 살아왔겠지.
그러다 보니까 내가 뭐할줄 아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하고 싶은 것도 없고. 기준님, 요즘에 움직이는 것 자체가, 어? 움직이는 것 자체가 귀찮고 늘어지고 그러지 않아? 그러진 않는데요. 좀 싫은데 어쩔 수 없이 이제 움직여야 될 때가 있어요. 그렇지. 부딪히기 싫어서 이제 안 가고 싶은데 어쩔 수 없이 가야 아이, 되는. 그거는 뭐, 어쩔 수 없이 일어나는 일 같은 경우야. 그렇다 치지만, 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에는 되게 부지런해야 되는 사람이거든. 근데 기준님 자체가 부지런을 떨지를 못해. 만사가 다 귀찮은 사람이라고. 기준님, 좀, 뭐라고 해야 되나. 주변에 사람이 없더라도 사람들 좀 많이 좀 만나. 어? 많이 좀 만나고, 밖으로 좀 나와. 그러다 기준님 우울증 와. 더더군다나 올해 같은 경우에 기준님은 참 조심하셔야 돼. 건강도 그렇고, 없는 금전도 그렇고, 뭐, 사람도 안 만나는데 구설도 타고, 그럴 수 있는 게 우리 기준님이야. 제가 지금 그렇더라고요. 구설수가 지금 굉장히 많아요. 나는 아무것도 한게 없어. 근데 밖에서는 내가 죽일 년이야. 그게 올해야. 그러니까 조심하셔야 돼. 아, 뭐, 한숨, 땅 꺼지겠어. 어떻게 들으면 좋을까? 모르겠어? 궁금한 거 물어봐, 궁금한 거. 뭐 궁금해? 지금 학업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진짜 아무 짓도 안 하고 사람을 만나지도 않고 그러고 있는데 정말 죽일년이 돼가지고 지금 구설수에 자꾸 오르는 거예요. 근데 이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이렇게 아, 한 명이 그러는 게 아니라 힘들지. 여러 명이 막 이렇게 떼거지로 그러니까. 그러니까 한 군데서만 또 이렇게 일어난 일도 아니고 그러니까 한 두세 군데서 일어나니까 이게 너무 힘이 들더라고요, 지금. 그래서 제가 아니 너무 이렇게 사람을 더안 만나야 되는지. 사람을 더 만나라니까? 기준님 사람을 그 상태라고 해서 안 만나고 내가 거절하려고 안 만, 사람을 안 만나고 내가 숨게 되면 기준님 100% 100% 우울증 와. 거기에 조울증까지 올수 있어. 기준님, 집안에 저희 같은 분 있다 소리 들어봤어? 기준님도 못 들어봤어? 신을 모시는 분은 아니었고, 할머니가 예전에 장독대 같은 데다가 이렇게 정한솥 넣어놓고 비르셨던 아, 분은 모든 할머니들이 이렇게 비는데, 계세요. 예? 그 할머니 같은 경우에 뭘 이렇게 항아리 같은 거를 받아 모시지 않으셨어? 그건 잘 모르겠어요. 지금, 그리고, 친정 아빠가 약간 그런, 약간, 그 뭐지? 절에 그런 걸 하셔서 집에서 이렇게 웬만한 단상에다가 부처님 모셔놓고, 예, 해요. 그러니까 식구, 다른 사람 건안 하는데 식구들 것만 해서 집에서 등 달아놓으시고 그러세요. 아빠가 우리 채식이 주님한테 뭐 얘기해 준거 없어? 왜 얘기를 안 해주고?
왜 모르고 그렇게 살게 만들어, 딸내미를. 아빠가 먼저 알았을 텐데. 주님 팔자가 그렇고 올 운이 그래. 응? 그렇기 때문에 구설은 뭐 지금 뭐요 근래 와서 확 생긴 것도 아니고 평생 달고 살았던 걸 태고 어? 그러신 분이야. 또 다른 거는 그럼 안 없어져요. 응? 안 없어져요. 없애야지. 없애야지. 우리네한테 올 때는 뭔가를 좋게끔 이끌어내고 개선되고 바뀌려고 오는 거잖아. 좋은 게 있으면 좋은 걸또 받아들이려고 오는 거고. 그죠? 없애야지. 없애고 소멸시켜버려야지. 우리 저희가 이사를 했거든요. 한 달, 아, 어제가 딱한달 됐구나. 한달 전에 이사를 했는데, 이사 한 데가 괜찮은지 제가 이렇게 방이나 이런 걸 몰라서 그냥, 거기 이사하는데도 상당히 힘들게 이사했을 텐데. 네. 집주인이 돈을 안 빼줘가지고 너무너무 한한달 동안 또 딜레이 했다가. 올해 이사 이동운이 없었어. 그러기 때문에 이렇게 힘들게 넘어갔고, 네. 그렇게 왔어도 그 자리 자체가 예. 미안하지만 좋아 보이진 않아. 그리고 집에 이사를 왔는데 전집보다는 조금 낫기는 한데 그래도 애기도 자꾸 짜증도 잘 내고 사춘기라 그러기는 한다지만 조금 그러고 있고. 집에 들어가면 온기가 있어야 되고 사람 사는 집이 돼야 되는데 그 집은 들어가면 온기 자체가 별로 없어 보여. 미안하지. 좀 우리 기준님 같은 경우에는 좀 맞고 가셔야 되는 분이야. 또 제가 올 여름에 실습을 나가야 되는데, 실습 장소가 정해질 수 있을까요? 장소는 정해줄 수는 있다 치나 예. 네. 우리 기준님 올해는 정말 좀 조심해야 돼. 거기 가서도 그렇게 크게 내가 뭘 어떠한 성취감이나 이득을 보지를 못해. 우선 그냥 실습만 무사히 그냥 마칠 한달 정도 하는 거라 그냥 무사히 마치려고 하거든요. 우리 기준님 어디 아픈 데 없어? 네. 기준님 올해 건강 무심해. 실습도 실습이지만 건강 무심하라고. 아셨죠? 다른 거는 궁금한 거 없지? 저희 애기 올해 이제 올 10월 11월경에 이제 고등학교를 정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애기가 이제 이렇게 충남에 여기 이제 천안에 있으니까 충남 가학고나 이렇게 가려고 그러는데 가능할까요, 애기? 아이는 뭘 집중해서 파고들면 그것밖에 못 해. 예, 되게 잘 그런 거. 그 대신에 아이가 되게 착해 보이는데 반면에 화도 되게 많아. 예. 애가 어디다 표출을 못 해갖고 지가 미칠라고 할 거야, 아마. 아. 근데 그 아이 자체는 그렇게 뭐에 꽂히면 무조건 하는 아이거든. 예. 예. 아이는 좀잘좀 돌보고 잘 돼. 아이는 괜찮아. 올해 갖고 갈수 있어요? 왜 지가 지가 가고 싶어 가고자 하는 하는데 거, 예. 갈수 있어. 그러니까 조금만 뒷바라지 좀 잘해줘. 뭐 엄마 아빠가 지금 얘 하나 보고 사는 거지 뭐.
걔만 뭐잘 되면 됐죠? 왜 애기 아빠는 뭐 문제 있어요? 애 아빠는 올해 정말 조심해야 돼. 사고수, 운전 안 하는데. 금전수, 구설수, 관제도 들어오니까 조심하셔야 돼. 뭐 사고수가 뭐 운전만 한다고 사고가 있어? 그러니까 좀 조심 좀 하시라고 그래. 아셨지? 네.